먹어보자. 근데 약간 향신료만 날것 같아. 우육면 이거 먹으면. 이거 매워요? 안 맵겠죠? 약간 중국 사람들 매운 거 안 먹긴 하니까 안 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한번 뜯어볼게. 뜯어서 볼게. 뭐야 이게? 이거 이상해. 기름 같은 건데 이런 게 있네요. 기름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맞죠? 이거 약간 향신료인가? 이홍이 은현님 한개 로또 뺑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물좀 끓여주세요. 이거는 뭐뭐 넣는 거예요, 님들아. 님들아, 이거는 뭐뭐 넣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육면 다 넣으라고요? 아, 쉣. 스트 전화받아 팡. 뭔 소리야? 열받게 하지 마. 전화가 안 오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 전화 안 왔는데 어떻게 받았지? 피가민이, 네, 인직씨. 김인직씨? 네, 김인직씨. 새벽이요? 아, 새벽이 아니고 아침이요? 밤 10시요? 아니요, 저 돼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제가 탑이랑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모텔 비용도 드릴게요. 거기 주무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모텔이요? 아니, 그 모텔 비용을 드린다고, 혼자 주무실. 누가 한 명만 붙여주면 안 돼요? 강 컴퍼니. 무서운데. 무슨 소리야? 한국분이 남자밖에 없는데. 네, 강 컴퍼니. 한국분이 붙여달라고 모텔에? 네, 이곡만 씨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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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네. 네, 여튼 간. 그러면 10시에 괜찮은데, 그렇게 할까요? 네네네. 컨텐츠는, 네. 제가 생각한 것도 있는데, 그냥 계속 생각나실 때 제가 카톡 보내면서 이거 어떠실지 계속 제가 여쭤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근데 전화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 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난 모르고 있었는데 전화 오지도 않던데. 사전 투표하자고? 아니 거기서 할 거야. 왜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 되냐? 야, 근데 진짜 중국 짜장 중국 라면은 이렇게 준다. 진짜 고급지다. 대나무 젓가락. 약간 중국에 대한 환상을 좀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약간 여기서 식초 냄새가 나네요. 젓가락에서 식초 냄새가 나네요. 식초 냄새. 네, 편의점 젓가락. 이거 봐봐, 이거를 어떻게, 이거 다 넣는 버섯 스프 홍삼 액기스 아닌가요? 라면도 먹고 건강도 챙기라고.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거는 뜯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대만이요? 아, 대만이나 홍콩이나 뭐. 아, 쉣. 그때
아빠가 이제 홍콩에 자주 간적 있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이제 그때 설날이었거든요. 이제 중국의 설날이었어요. 중국의 설날이었는데, 중국의 설날 때는 케이크를 먹는데, 케이크를 받았는데, 이상한 푸딩 같은 케이크였거든요. 그냥 케이크 한 판이. 푸딩 같은 케이크인데, 맛대가리 없는 게, 거기 안에 뭐 있냐면, 돼지고기 있었고, 돼지고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향신료에 쩔어있는 돼지고기랑, 그 다음에 당근, 뭐 이상한 야채 같은 게다 썰어가지고 거기에 돼 있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케이크. 그래서 설날에는 그런 케이크를 먹는데요. 네. 그래갖고 케이크 진짜 케이크.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집 누가 사람들 대만이나 홍콩이나가 왜 나오냐? 방금 발언은 너와꾸랑 금지 미모랑 그게 그거라는 급의 망언이었다. 아, 죄송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래서, 푸딩이 아니라 지방 굳은 거 아님? 맞아요! 지방 굳은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개한스님. 약간 지방 굳은 거 같은 느낌인데, 그 지방 굳은 거, 그, 굳으면 지방이,가, 뭐라 해야 되지? 고기를 먹고 남으면은 그게 굳잖아요. 콜레스테롤이.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한 바가지 이렇게 있고, 거기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케이크라요, 케이크.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어 선생님 조선인이었거든요. 조선인이 맞나요? 조선 화교 해팡랑기님 또한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 조선인이 아니고 조선인이 아니고 조선족 이제 화교 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학습지를 했었어요. 조선시대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조선족이었는데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한테 설날 때 이런 케이크를 받았는데 아빠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원래 설날 때 먹는 케이크래요. 그래서 그거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조센찜씨부레야 킥킥킥킥 그래갖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그런 좀 많이 느꼈었어요. 약간 다르긴 다르구나. 네. 아, 진짜 그만하세요. The powder on the noodle is too like jelly. 닥치세요, 진짜. 아구리 닥치라. 진짜 아구리 닥치세요. 네개 감사합니다. 아구리 닥치라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 아빠가 이거 가져가니까. 아빠! 아빠 우육면 먹어봤나? 우육면 그거 라면 있다, 이거. 이거 뭐라 적혀 있는지 봐봐. 이거는 기름이라는데? 이거는 기름인 것 같은데? 여기 기름 U자가 있잖아. 여기 기름 U자가 있는데? 이거 기름인 것 같은데? 약간 맛을 돋궈주는 기름인 것 같네. 이거 기름 U자. 이건 기름인 것 같네요. 응? 하, 그거 뚜껑 보여줘봐. 어떻게 먹는지 해석해 줄게. 잠시만요, 어머니. 어머니, 잠시만요. 이거 들고 가볼게요. 어머니. 라면 언제 먹니? 물 여기까지요. 물 너무 많이 붓는 것 같아. 여기까지. 아, 그냥 뒤에서. 그냥 뒤에서. 그냥 주의소. 8도, 98도. 그냥 줄까? 아, 그냥, 잠시만요. 잠시만. 아, 잠시만요. 근데 여러분들 저거 벽에 끼부이 사진이에요. 엄마도 토한다. 이건 느끼하다. 엄마, 이거 언제 뜯었거든? 이건 야채 이거 뜯었거든. 이건 야채 먹는 거라 그래도 느끼하다. 취두부 라면이냐? 저거 5분 안에 다 먹으면 별풍 한개 쏨.
내 어머니? 어머니, 네. 그거 제가 할게요. 잠시만, 제가 가자. 아니요, 잠깐만요. 야야야, 이거 비닐뿌리라. 알았다, 알았다. 비닐뿌리라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얘들아. 저렇게 먹는 거 맞냐? 그러니까 이거 아닌. 이걸 먼저 데운 다음에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무섭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조미유 넣으라고 하는데 못 넣겠어요. 아. 잠시만요. 이것도 버리고. 달려. 쉣. 쉣. 그게 어디 갔냐? 아, 진짜. 여기 있네. 오늘 토큰 보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약간. 5월 5일은 황린이의 날 맞나요? 아닌데요. 쌈식이 거 남겨줘라, 황아. 또 어른인데요. 또 어른인데요. 약간 냄새나. 이거 맛있다는데? 맛있어요? 아까 전에는 맛있다던데, 사람들이. 저 5월 5일은 팡미니의 날 맞아요. 5월 5일 날 팡미니 날 맞아요. 내가 오버하는 거라고요? 도조, 도조. 금지의 깨물기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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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제 냄새가 조금 괜찮긴 해. 약간 어떤 냄새냐면, 설렁탕 집 갔을 때 설렁탕 냄새 난다, 이제. 설렁탕 냄새 나긴 난다. 야빵님 5월 9일 날 1등으로 투표하기로 했는데 타 지역에서는 5월 9일 날 투표 못해요. 아 진짜요? 사전 투표해야겠네. 아 아쉽다. 아니면 안 되면 말고요. 안 되면 말고요. 아 안 되면 말고요. 아까 전에 그 소스 냄새 맡았을 때는 좀 그랬었어. 소스 냄새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다. 물이랑 희석돼서 그런가 봐. 진짜 여기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약간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게 반응하긴 하나 봐.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이 되긴 되나 봐. 돼지고기예요. 비프라고 적혀있거든요. 어? 더 줘. 또 줘. 비프인데? 나 줘. 비프인데? 여기다가는, 근데 여기다가 소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라던데요?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베스트 상품이라던데? 여기 보세요. 근데 비프라고 적혀있어서 방금 그래서 봤잖아요. 여기 돼지고기 많이 들어간 베스트 상품이라고 적어놨던데? 김치 갖고 와. 그래!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아니, 거지. 김치 안 먹냐고, 집착하게 만드네. 와 근데 이렇게 소고기를 잘라가지고 넣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설명에 적게 적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지. 탁티대요, 진짜. 열받게 하지 마세요. 상의는 이런 백치미가 매력이죠. 백치미, 백치미 하지 마세요. 백치미 아니니까. 똑똑하거든요. 이거 먹어본 사람. 써머 안녕. 이거 먹어본 사람. 이거 먹어본 사람. 맛있나? 로파리야, 또 뵐게, 다 고마워. 줘. 로파리야. 김치 먹으라고 배추로 머리 깨기 전에. 미친 새끼인가, 진짜. 태조한 건인데. 총각김치, 총각김치, 김치김치, 총각김치, 김치김치, 총각김치. 이거 총각김치 맞아요? 이거 총각김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총각김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총각김치예요? 이거 뭐예요? 갓김치예요, 맞아요. 갓김치. 맞아요. 아, 진짜 웃기네. 난 갓김치 좋아해. 오일 넣고 왜 먹어야 되는데요? 오일 넣고 먹어야 돼요? 왜 오일 넣고 먹어야 돼요? 썰칭 해보셨어요? 조미애, 조미애를 넣으라고요? 아, 이거 먹기 싫은데. 아, 먹기 싫은데, 이거. 왕구미, 안녕. 솔직히, 경상도 김치는 맛없다는데. 아, 맛있다. 진짜 있대요. 경상도 김치가 맛있다. 야, 서울 가서 김치 먹어봤는데, 밍밍하더라. 이게 김치인가 뭔가 싶더라, 진짜. 맞다, 이거 도미유 넣으라니까. 삐삐정깡님 구구개 감사합니다. 맞다, 이거 도미유 넣으라니까 너 한번 넣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한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 정도만. 오케이, 인정? 됐다, 넣었다. 나는 진짜 향이 너무 심하다. 향이 너무 심하다, 향이. 뭘다 넣어! 내가 먹지, 너네가 먹냐? 일단 맛한 번만 보고. 아, 근데. 제가 지금 반대 오버. 바꾸자 썩은 라면 먹방으로. 이거 썩은 라면 아니거든요? 양팡. 마부산이면 다스가야 안카나. 도전! 아, 근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거 100% 다못 먹는다. 반이라도 먹으면 1000개.
맛있네. 이건 우리 가족들도 한 번씩 다 먹어봐야 된다. 피자 피자. 소름 돋았어. 나 갑자기 소름이 돋았지. 누구야? 반이라도 먹으면 1,000개. 아, 소년녀님. 다 먹으면 탕린이 날 백두산. 소름 돋았어요. 야방할 때랑 안 돼 방향이 다른데 어디 쪽 찐 거야? 아, 여기 그거 야방할 때 원래 모바일 방송이 좌우반전으로 돼. 원래 기본적으로 저 정도 리얼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나는 향이 너무 강해서 못 먹겠어. 조미유를 다 넣어야 맛있지 시부레야. 조미유를 왜 계속 쳐넣으래 진짜. 정말 이거 넣으면 이유가 뭔데? 어? 기름밖에 더 생기냐고. No 콜레스테롤. No 콜레스테롤. 먹으면 No 콜레스테롤. 그만하라고 둠다다 팩트야. 그냥 줄 거면 그냥 줘. 여기다가 걸지 말고. 이미 너한테 천 개 있는 거 알거든? 진짜 어디게 천개 싸고 싶어가 천개 걸고 있네. 기름 생겼어요, 기름이. 진짜 먹어볼게요. 도전! 난 반이라도 먹으면 한 개. 국물 한번 호로록 해줘 궁금해. 라면 이름 뭐냐? 우육면. 괜히 김치 가져오라고 했네. 캠 앞에 김치가 앉아있는데. 맛있다. 맛있는데, 맛있어요.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맛있어요. 근데 저는 향이 너무 강해요. 진짜. 저한테는 향이 강해. 맛있네. 맛있다. 잠시만요. 저희 아빠 중국 좀 자주 갔다 와서 아빠한테 한번 맛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중국 라면 한 번만 먹어보라고. 표정이 키윽. 아니, 안 먹어. 내가 한 번 먹어. 아니, 난 마루타 아니다. 아니, 나 먹어봤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고. 이 갖고 와봐, 이 갖고 와봐. 아, 알았다. 잠깐만. 잠시만. 자, 아빠 한번 먹어봐봐. 한 가닥 먹어봐. 뭐고 이게 우와. 너무 효년이고. 애는 그 중국 애들 그 많이 먹어봤는데 그런 냄새 안 나는데.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조미유를 왜 계속 넣으라냐고. 샹차이 향도 아니야. 샹차이 향도 아니고 그거 치두부 들어가면 그 냄새 비슷하게 치두부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치두부 냄새 난다고? 향차이라고 고소향이 있거든. 그 고소가 있는데 고소 그것도 아닌데 그거 아니고 지금 저거 리얼 썩은 거 아니냐? 치두부 냄새 난다고? 그래. 상한 거 아니냐? 뭘 상해요? 상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전자기집 말만 들어보면 다 먹으면 6,051개인데
향이 너무 강해.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향이 너무 강해. 약간 언니한테 먹을 것 같아요. 이거 고기 한번 먹어볼까요?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오, 쉣. 코막고 먹자. 엄마 한번 먹어볼래? 반만 먹으면 다섯 개더 쏠게, 기어기어. 어, 이거 먹어봤다는 사람 맛있다며. 감사합니다. 비삐성강님.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근데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다던데. 어, 쉣. 베라빵님. 베라빵님, 베라빵님한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베라빵님 카카오톡에 있어. 베라빵님 한번 전화해볼게. 이거 진짜 먹어봤냐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있고 안 맞는 음식이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좀안 맞네요. 한번 그러면 제대로 용기를 내서 한 젓가락 한번 한 사발이 들이켜볼게요. 내가 볼때 라면으로 암살 시도한 것 같은데. 아, 근데 향이 너무 진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 진짜 향이 너무 진해. 상하 인터넷 보니까 큰 봉지에 있는 스프 뜨거운 물에 담궈서 데펴서 먹었어야 돼. 아, 진짜로? 신라면 스프 넣어서 먹어보자. 맛있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는요? 인터넷에서는 맛있다고 했어요, 이거? 맛있대요? 우육면. 대만 우육면. 우육면. 우육면 컵라면. 대만 우육면 컵라면. 먹어본 후기. 하나에 5,000원이나 한대. 대만에 왔으면 하나 정도는 먹어본 게 인지상정 이러면서 먹었대요, 이 사람은. 먹었는데, 맛은 나쁘지 않다. 크게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맛.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5천원 주고 사 먹을 정도 절대 안 돼. 컵라면에 살짝 진한 고기 국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다. 대만 현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 정도 하는데, 뭐 그냥 쏘쏘. 대만 갔으면 한 번쯤 먹어보는 것도, 대만에서 돌아올 때 친구들한테 하나씩 사주면 좋겠네요. 대만에서 우육면 컵라면 말고 리얼 우육면 맛집 가보고 싶은 사람 밑에 포스팅 참고하세요.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위치는 테이핑. 아, 우육면이 원래 유명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근데 다들 맛있다고 하네.
개인적으로 육수만 따지자면 대만 딘타이펑 본점 우육면보다 맛있음. 딘타이펑 우육면은 여기에 물 왕창 탄듯 밍밍한 맛? 대만 현지 음식 특유의 향 때문에 음식 먹을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건 살짝 대만 특유의 향이 나지만 맛에선 이상한 맛이 안 나고 진한 소고기 국밥 먹는 느낌이라 완전 굿굿. 대만 현지 가서 음식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 이거 사 드셔도 될 것. 아, 그렇다네요. 저는 입에 안 맞는데.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약간 사람이 원래 인식 자체가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잖아. 중국 음식 하면은 향신료가 너무 세고 너무 냄새가 너무 세니까 맛이 좀 그러니까 못 먹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 무슨 라면이든 그 정도 불면 맛없다.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굿! 개굿! 굿! 굿! 맛있어요. 고기가 그렇게 부들부들하다니까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어, 굿! 굿! 맛있어요. 그냥 너가 얼라 입맛이라 그래. 근데, 나, 굿! 맛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진짜 개취, 개취. 인정하시죠? 이건 개취니까 인정해 주셔야 된답니까? 인정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에는 못 가겠네요. 중국 음식이 입에 이렇게 안 맞으니까, 컵라면 마저도 입에 안 맞으니까 중국에는 진짜 못 가겠어요, 맞죠? 진짜. 중국 유학 생각하고, 한때 중국 유학도 생각한 적 있었지. 아, 중국에 가서 대륙을 노리자, 이런 생각한 적 있었는데. 어, 저는 진짜 원래 저다 먹어요. 제가 못 먹는 게 뭐냐면 고래고기. 고래고기 먹어봤는데 너무 비려가지고 못 먹고 심지어 저 염소탕도 먹거든요. 염소탕 먹고 그냥 진짜 오만 거다 먹어요. 선짓국도 다 먹고 여러분들 못 먹는 것도 저다 먹어요. 진짜. 네. 진짜 너는 편식을 너무 많이 나 한다. 편식 안 하는데. 맞죠? 엄마 나 편식하는 사람이야. 나 편식 안 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진짜 막 이런 거 저런 거다 먹었기 때문에 말했잖아. 머구 아는 것도 머구에다가 쌈 싸먹기도 하고 진짜 편식 안 하는데. 근데 저 홍어도 잘 먹어요. 홍어도 잘 먹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보신탕 먹어봤어, 너? 나는 보신탕 절대 못 먹었더라. 아직까지 진짜로. 난 보신탕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었더라. 어? 언니 아주라고 맛있다고? 이거 다불것 같은데? 언니 나는 언제 온대? 풍년이 아구탕 먹어보고 싶다. 언니야 오면은 먹여보자, 오케이? 오케이? 언니야 오면 먹여보자, 오케이? 오케이. 남자요? 아, 남자도 좋아하는데, 남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이뽀이뽀니 아나타 노 하토니 이뽀이뽀니 에가오 토도케루 야자와 이뽀이뽀아 자메자메 이뽀니와 민나 노 모노스지 아이린보다 얀팡 소욘보다 기뉴다 오일 섹스 에이조가 토조우스르 와 개초가 치기요쿠네 아무것도 못하죠 안키모치 고마워 미케나 미케니 어서오고 미케니 어서오고 고개도 남다른 언니 왔다 미안해, 우리도 남자 맛은 몰라. 언니야! 양현식 이거 그 먹어볼래? 남자가 무슨 맛인지 설명해줘야 되는가? 양현식 이거 먹어볼래? 이거 우육면, 중국 우육면. 아, 그 라면이가. 아, 접시에 뭐 한다 담는데 그냥. 어, 언니야 또 왔다. 먹어봐봐.
엄마 맛없나 이거? 아니 아까 와서 못 먹으셨다. 젓가락 엄마. 아 이거 손 안 댔다. 이거 이렇게 먹었다. 깨닫. 저런. 더럽다. 어서 마시는 거. 라면 키우는 중 개구리 알 맹키로 자라났네. 엄마 그래 다 불었다. 아니 금방 한 거야. 원래 이게 좀 부는 거다 이거. 이거 뭐야? 고기. 아 그건 먹지 말고 막 이거 먹으라. 돼지고기거든. 아 돼지고기라 더. 먹어봐. 어떤데? 아 거기다 하지 마라. 시끄럽다. 그래 먹으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맛있지? 그 옥수수 좋은 거야? 왜? 맛있다. 표정이 왜? 맛있다. 장난하나. 여기서 토하지 마라. 장난하는 건 아니다. 뭐 장난하나. 여기서 토하지 마라. 운다. 아는 집이 좀 맛있는 것 같다. 또 먹는다. 아 솔직히 맛있나? 국물 한번 먹어봐. 나 국물 먹어봤다. 국물은 그게 좀 괜찮다. 약간 설렁탕 먹는 느낌이다. 이거 준 사람 누군데? 베라빵님. 지읍일까 봐. 미쳤나? 미쳤나 이 새끼 진짜. 이거 호불호 없다는 거 그 구라예요 진짜로. 그 사람의 호였어요. 쌈시기가 먹방 BJ 해도 되겠어. 그 사람의 호예요. 그 사람의 호. 이 진짜. 쌀가 키우 키우 키우. 엄마. 아니 조미유가 이때가 조미유 반 넣었다 그래도 반. 조미유를 넣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 그거 같다. 이거 그냥 기름밖에 더 되나? 아니다 이거 그거다. 조미유를 넣으면 맛있어요? 엄마야 이게 약간 그 맛 난다니까 그. 삼시가 이거 국물이 지대로다 먹어라. 거기서 거기랑 그냥 조미유 하면은 기름만 반 넣고 먹냐? 기름만 둥둥 떠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름만 둥둥 떠다닌다니까요. 아 내가 그랬다. 엄마 그거 하나 그거.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 맛을 돋궈주는 기름. 아, 그 뭐지? Taste of man is angel. 아 그래 이거 같다. 뭐? 그거 같다. 뭐? 표정이 왜 그래? 아, 맛있다.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안돼 빼라. 뭐 봐라. 안돼 빼도 된다. 오빠가 뱉은 거야? 아니. 아이고. 약간 그만 나다니까. 선지국에 선지를 갖다가 라면으로 갈아 만든 느낌. 먹어도 되는 거? 먹어도 되는 거다. 근데 쟤는 왜 안 먹고 저러고 있어? 난 내 입이 안 맞아서. 하나 양꼬치도 먹어 양고기나. 응. 아니 제대로 먹어봐봐. 한꺼번에 한번 먹어봐.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 거 맞는 거. 양희씨 또 한 젓가락 먹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더 먹어야 돼. 어때? 괜찮지? 여기서 터면 안 된다. 마이머 존나 마이머 아무고 더 마이머. 맛있나 봤다. 한 젓가락 더 줘라. 국물 한번 먹어봐. 국물은 그 진짜 괜찮다. 약간 설렁탕 같은 국물 맛인 느낌. 금지 꼬집기 시작. 아 그건 고기란다. 고기. 크크크크크크크크. 감사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나도. 거 먹이는데. 아 이쪽으로 줘야지. 국물 맛 어때?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대? 근데 진짜. 괜찮은데. 괜찮대. 아까 처음에 좀 잘하고. 어디 거야? 이거 중국 거. 우육면이라고. 중국 거? 우리가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이럴 수도 있다. 이 고기 무슨 고기인데? 원래 중국에 이거 비프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비프라고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인 줄 알았거든? 여기 돼지고기라 적혀 있어가지고 개명대장님이 준 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대. 근데 비프라고 해가지고 어 왜 우육면이면 우면을 코다해가 그래갖고 또 이렇게 했지. 뭔가 싶어가지고. 아 대만 거래 대만 거. 뭐라?
근데 우리가 중국 음식을 잘안 접해보니까 더 이럴 수도 있다. 원래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중국 음식에 그 향신료 이런 거에 딱 그렇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은 그나마 괜찮다 이러면 더 맛있다고 생각해 느낄 수 있는데. 엄마, 라면이 일본식 중화 요리디. 가나. 저걸로 입가심 좀 하자. 뭐 이거 쿠키? 이게 제일 맛있잖아. 그 한식이 다 주다. 인간답다. 먹을 거 봐. 다 주라. 들고 가서 먹어라. 나 이거 안 먹을 거다. 왜? 엄마 좀 엄마 맛없다. 줄게. 고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인지야 중국 아니고 대만이라고. 아, 도미오 떡째 똑 됐어. 여기에 다 도미오 잘해가지고. 키키키키키 맛있네. 사람들이 다 맛있다 하더라. 근데 맛있다. 다 먹어봤나? 근데 사람 그 리뷰 같은 거는 다 맛있다고 하던데. 금지언니 10,000원 줄 테니까 저거 국물까지 다 먹으라 하면 먹을 수 있어. 10,000원? 참나. 나도 10,000원은 있다 지갑에. 오, 센데? 난할수 있다. 니 해봐라 그러면. 잘 먹네, 니 맛있나 보네. 그렇게 맛없는 거 아니야. 맛없는 게 아닌데 약간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와, 씨. 향이 너무 진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아니건 괜찮긴 괜찮아. 버릴까? 왜 버리는데? 저잘 먹는데. NCT 먹을 거제? 안 먹고 다. 안 부끄러운데? 버린디 그러면. 시스 베이비.